네, 오랜만입니다. 오늘은 주일 밤인데요, 저녁인데 오후 예배 마치고 지금 파티마 병원 장례식장 가는 길입니다. 예전에 벌써 한 세월이 한 5, 6년 지났군요. 그때 저희 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다가 정년 퇴임하신 우리 교장 선생님 모친 상담하셨다고 연락 받고 지금 잠깐 뭐 조문하러 가는 길입니다.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이 예전에 저희 장인어른 장례할 때 그때 맞추었던 옷인데, 슬픈 얘기지만 나이가 든다는 말은 참 슬프게도 내 주변에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경험을 많이 하는 것과 같은 말이거든요. 저도 개인적으로 뭐 저희 아버지나 또 저희 할머니나 또 저희 장인어른이나 그런 가족들을 이제 떠나보낸 경험이 있고, 또 살면서 이제 그게 되게 자기 삶에 주는 충격이 커요. 내일 우리 수업할 때참그 내용을 준비했는데,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스트레스, 가장 마음에 힘든 게그 배우자의 죽음이랍니다. 그러니까 식구의 죽음이 아니라 남편은 아내,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을 사별하는 것, 뭐 병들거나 사고거나 그렇게 해서 한편이 먼저 죽어서 세상을 떠나는 게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이래요. 그래서 그거를 그냥 기준 삼아서 그걸 100이라고 하대요. 그래서 사람이 한해 받는 스트레스가 150을 넘어가면 그 사람은 2년 안에 엄청나게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확률이 이제 50%가 넘고, 1년에 받는 그 스트레스 지수가 300이 넘으면 그 사람은 80% 이상 치명적으로 건강에 어떤 문제가 온다,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, 저도 이제 나이가 마흔 중반입니다만은 주변에 많은 뭐 저는 뭐제 친구도 먼저 떠나보낸 경험이 있고, 앞으로도 더 많겠죠. 결혼식도 많고 축하할 일도 많지만, 뭐 주로 결혼식은 또 이제 가능하면 이제 그 뭡니까, 주말에 이렇게 날 잡아서 하지만, 장례 같은 거는 날짜가 잘뭐 우리 마음대로 잡는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장례식은 참 랜덤인데, 개인적으로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.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란 말도 있고, 또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조상집에 가는 게더 유익하다는 그런 말씀도 있거든요. 아무래도 그런 데 가면 좀 삶을 돌아보기도 하고, 또 기뻐할 때 많은 사람이 축하해주고 기뻐하는 그일 앞에 내가 같이 기쁨을 더해주는 것도 참 의미가 있지만, 뭐제 경우만 봐도 제가 결혼식 할때 솔직히 내가 너무 이렇게 바쁘고 분주하고 뭐 들떠 있으니까 누가 왔는지 잘 기억도 안 나요. 그래서 이제 뭐 흔히 하는 말로 결혼식 할때그 친구들 사진 찍은 거 보고 아 얘가 왔구나 안 왔구나 본다 그러잖아요. 근데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결혼식 할 때는 뭐 내가 굳이 안 가도, 안 가는 게 그렇지만 하여튼 바빠서 못 가도 그렇게 뭐그 당사자에게 피해라고까지는 할건 없죠. 근데 진짜 갑자기 슬프고 외롭고 어떤 마음 따뜻한 격려가 필요할 때, 그 어려운 순간에 그럴 때 한번 찾아가 보는 것은 진짜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뭐 장례식은 좀 챙기려 그러는데, 뭐 저도 다 챙기지 못해요. 이렇게 마음은 있는데 다른 일정과 겹쳐가지고 못 가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, 가능하면 좀 장례식 같은 데는 찾아보려고 애를 씁니다. 3년 전에 한 선생님이 부탁이 왔었어요. 학교에 있을 때 자기 반 아이의 어머니가 오랫동안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, 상주가 학생이 된 거죠. 아버지는 이미 어릴 때 돌아가셨고, 그래서 어머니하고 자녀 둘이 살았는데, 그때 제자가 이제 큰 누나가 되니까, 그래서 담임 교사로서 그 집에 방문을 해야 되는데,
뭐 그분도 미혼이셨으니까 좀 가기가 좀 그런 게 좀 그렇잖아. 그래서 조심스럽게 부탁이 와서 목사님 가능하면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? 그렇게 해서. 근데 저는 이제 목사다 보니까 목사는 동일 연령대에 비해서 이런 장례식에 대한 경험치가 굉장히 좀 아무래도 많은 편입니다. 그래서 같이 가기로 했죠. 그래서 거기 갔었는데 가보니까 장례식이 너무 휑한 거죠. 손님도 거의 없고 그냥 빈소를 지키는 우리 제자 하나 있고. 그래서 참 가서 참 기억에 남습니다. 뭐 그냥 어떻게 내가 무슨 말을 해준다 한들 어머니 이런 딸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하겠습니까? 근데 그냥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, 뭐 하여튼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갑니다. 제가 그냥 함께 같이 근무했던 우리 교장선생님이 연세도 많으시고 신앙도 참 좋으신 분인데 그냥 가서 같이 위로해드리고 좀 천국 소망을 같이 좀 이렇게 북돋아드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갑니다. 하여튼 늘 다 하는 소리지만 참 인간의 딜레마가 뭐냐면 귀한 사람이 곁에 있을 때는 귀한 줄 알면서도 잘 안 해요. 근데 꼭 그게 이제 내 주변에서 사라지고 나면 귀한 줄 알고 아쉬워하고. 우리 졸업생들도 늘 그런 말 하죠. 학교 있을 때가 좋았다, 돌아가고 싶다. 늘 하는 말이 있을 때 잘해라. 또 선생님들도 이제 뭐 다른 학교로 전출 가시거나 하면 너무 아쉬워하는데, 아쉽겠죠. 근데 이제 제 마음 같으면 있을 때 원 없이 존경하고 또 잘 해드리고, 우리 입장 마찬가지 있을 때 원 없이 애들에게 잘 섬겨주고 베풀어주고 보듬어 준다면 아쉽죠. 근데 후회는 없을 거라고 봐요. 하여튼 건강 주의하시고 내 주변 사람에게 좀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. 제가 장례식 갈 때 올릴라 말라 고민하다가 최근에 너무 이렇게 올린 게 없었어. 갑자기 그냥 차 탄 김에 한번 올려봅니다. 예. 주말 잘 마무리하시고 한 주도 내일 다음 한 주도 잘 준비하길 바랍니다. 저는 갔다 올게요.